세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약 50개 정도의 영어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 50개 정도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중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는 껌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50개의 패턴을 완벽하게 습득이 됐을 때,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비동사입니다. 이 비동사의 끊어읽기와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동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비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나머지 덩어리는, 나머지는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합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자, 비동사가 보입니다. 끊습니다. 비동사 앞에서 나머지까지 이렇게. 비동사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늙은이다로 끝나면 됩니다. 그 소년은, 그 여자는 선생님이다. 자, 마찬가지로 끊어읽어봅니다. 끊어읽어봅니다. 자,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나머지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 매우 예쁜 여자는 매우 부요한 선생님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 명사가 길어지는 어선은 관부형명입니다. 그 명사가 어디든지 그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여러 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용사가 어디든지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는 여러분 이렇게 관사, 명사 이렇게 짧게 쓸 수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관사, 명사 짧게. 하지만 그 관사 명사가 길어지면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명사를 초점을 두고 앞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명사에 초점을 두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매우 예쁜 여자는 매우 부유한 선생님. 자, 비동사 뒤에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치사 앞에서도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왔을 때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면 이때의 비동사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있다라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소녀는 그방 안에. 자, 3-1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어 읽어볼까요? 비동사가 있네요. 비동사 앞에서 끊는다. 전치사가 있네요.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그래서 덩어리를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녀는 있다. 그 매우 조그만 방 안에. 비동사의 해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인 여러분, 일반 동사의 끊기와 해석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는 다로 끝나는 게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가 보이면 앞뒤로 끊습니다. 일반 동사가 보이면 일반 동사 앞에, 뒤에. 이렇게. 자, 일반 동사 앞에는 주어로 우리는 늙은이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여자는 사랑한다. 그 선생님을. 1-1의 문장을 봐봅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어 읽을 줄을 압니다. 동사 앞뒤로 해석합니다. 그 매우 키가 크고 예쁜 소녀는 사랑한다. 그 키가 크고 착하고 잘생긴 선생님을. 이렇게 명사 앞에 형용사가 여러 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너무 길어서 해석이 안 돼요. 모르겠으면 안 해도 돼. 왜? 이 명사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갑니다. 러브스,
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일반 동사는 앞뒤로 끊습니다. 그 소녀는 사랑한다. 뭘, 을을이 필요하면 을을로 해석을 하는 게 영어 해석의 1순위입니다. 그 소녀는 사랑합니다. 뭘, 공부하는 것을, 뭘, 책을, 여기에 간사어가 빠졌네요. 자, 2-1 문장 봐봅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전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어 읽습니다. love라는 동사가 보이네. 동사 앞뒤로 끊습니다. 자, 앞 주어, 동사 뒤 목적어 해석합니다. 그 매우 키가 크고 영리한 소녀는 사랑한다. 뭘? 공부하는 것을. 뭘? 이 매우 유용한 영어 책들을. 세 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전치사와 끊어읽기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앞뒤로 끊어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가 보이네요. 전치사는 여러분, 구문독해 앞에 두 번째 강에 나와 있죠?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합니다. 그의 학생들은 볼 것이다. 뭘? 그의 선생님을.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니까. 저녁 후에. At the school. 학교에서. 하나만 더요.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동사를 먼저 찾아라. 동사 앞뒤에서 끊어라. 이렇게. 그리고 전치사를 찾아라. 그리고 끊어라. 하나 더. 전치사가 또 있네. 끊어라. 여러분, 이 끊어읽기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여러분?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배우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돼.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도 끊어야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해석합니다. 그 많은 근면한 학생들은 볼 것이다. 그 매우 친절한 선생님을 저녁 후에 학교에서. 명사 뒤에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가 왔을 때 여러분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전치사어 즉 전명구는 여러분 해석 방법이 두 개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것을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를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명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1번 해석이 여러분 어디 어디에가 바로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 해석, 어디 어디에. 두 번째 해석, 어디 어디에 있는. 그래서, behind the church, 그러면 여러분, 교회 뒤에. 이게 1번 해석이죠. 근데 2번 해석으로는 여러분, 교회 뒤에 있는. 자, beside the boy, 그러면 소년 옆에. 1번 해석이죠. 소년 옆에 있는 2번 해석입니다. at the door, 문. 예, 두 번째 해석, 문에 있는. 그러면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해석으로 할까요? 이렇게 주로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주로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끊어 읽어볼까요? 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가 있습니다. 끊습니다. 해석합니다. 그 책은 테이블 위에 있는 나의 것이다.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보이네. 동사가 보이네. 이렇게 세 덩어리로 우리는 끊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우 유용한 책들은 그 매우 멋진 테이블 위에 있는 나의 것이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볼까요?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일반 동사가 보입니다. 앞뒤로 끊고.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Every night.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도 끊고. 그 소녀는 문 옆에 있는 공부한다. book. 책을. 한 시간 동안 매일 밤에. 자, 2-1로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끊어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일반 동사 앞뒤로 끊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또 보이니까 끊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 끊고, 해석합니다. 그 매우 귀여운 소녀는
매우 큰문 옆에 있는 공부한다 영어 책을 한 시간 동안 매일 밤에. 다섯 번째, 사형식 끊어읽기와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명사나 또는 대명사가 나란히 쓰이면 무조건 끊어읽어야 합니다. 대명사는 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전치사가 보이네요. 끊고. 일반 동사가 보이네요. 앞뒤로 끊고. 미, 대명사, 북, 일반 명사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 사물이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에게 뭐뭐를 그 다음에 동사에 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남자는 가게 안에 있는 사줬다, 나에게 책한 권을. 1-1. 끊어 읽어 보도록 합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동사가 보입니다. 일반 동사 앞뒤로 끊고. 명사, 대명사 끊고. 그 매우 잘생긴 남자는 그 매우 큰 가게에 있는 사줬다, 나에게 매우 유용한 책 들을. 2번 갑니다. 문장이 깁니다. 끊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끊고. 동사가 보입니다. 앞뒤에서 끊고. 명사, 나란히 쓰였습니다. 끊고.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끊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끊고. 나의 삼촌은 시골에 있는 가져와 주었다. 그 숙녀에게 멋진 차를 나의 생일날에, 지난 일요일에 미친놈의 삼촌, 나의 생일날에 왜그 숙녀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렇게 사랑에 눈에 빠지면 생일날 누구에게 선물을 줄지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1로 갑니다. 끊어볼까요? 이 콤마가 있는데 콤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동사 앞뒤에서 끊고, 명사 나란히 못 쓰이니까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끊고, 나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손목을 끊고. 아우, 부유하고 예의 바른 삼촌은 그 아름답고 조용한 시골에 있는 가져다 주었다. 그 키가 작고 아름다운 숙녀에게 매우 예쁘고 비싼 차를 나의 사랑스러운 생일날에 지난 일요일에 미친 삼촌. 여섯 번째 패턴, 오형식 끊어읽기와 해석 방법.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사람 뒤에 이렇게 동사나 투부정사요. 우리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는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투부정사가 보이잖아. 그럼 투부정사 앞에서도 끊어야만 됩니다. 자, 오형식은 여러분 끊어읽기보다는 이러한 형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각동사는 여러분 듣보느라고 합니다. 듣다 보다 느끼다. 그다음에 사역동사는 에멜흐라고 합니다. 만들다, 시키다, 놓다. 그리고 이런 일반 동사가 있는. 네. 이러한 동사들은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 사람 목적어 동사 대 투부정사 이러한 형태를 취합니다. 자, 1번 문장 끊어 읽어 보도록 합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동사 앞뒤에서 끊고. 자, 동사가 또 보이니까 끊어야 되겠네요. 전치사도 있습니다. 자, 해석합니다. 그 의사는 병원에 있는 보았습니다. 그 환자 가 이래야 돼. 근데 환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래, 끊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해석하는 방법이다. 보았다. 그 환자가 담배 피는 것을 복도에서. 자, 1-1 문장이 완전히 길어졌습니다. 끊어 읽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동사가 보이니까 앞뒤로 끊고, 동사가 또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자, 해석합니다. 그 매우 잘생긴 의사는 그 매우 유명한 교회에 있는 보았습니다. 그 매우 아픈 환자가
담배 피는 것을 복도에서. 2번으로 갑니다. 끌어볼까요? 일반 동사 앞뒤에서 끊고, 투부정사가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그 선생님은 허락했다. 그 소년이 마시도록 물을 교실 안에서. 문장이 길어졌네요. 2-1번 봅니다.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을 줄을 안다. 동사 앞뒤에서 끊고, 투부정사가 보이니까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또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또 보이니까 끊고. 해석합니다. 그 매우 잘생긴 선생님은 허락했다. 그 예의 바른 소년이 마시도록 그 매우 깨끗한 물을 그 병에 있는 그 매우 단정한 교실 안에 있는, 이래도 되고, 교실 안에서 이래도 되고. 패턴 이 5개 공부하니까 여러분 16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패턴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좀더 중요한 건 해석할 때는 여러분 누구든지 안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이렇게 많은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예문을 오늘 반복, 그리고 내일 반복, 3일 뒤, 일주일 후 이렇게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어떤다? 내 것, 즉 자기 것이 돼야 돼. 그래야지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복 학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